네, 다시 빙하를 찍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알래스카 빙하가 녹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폴은, 폭포는, 위에 산에서 보이죠?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빙하 녹은 물에서 저기 호수가 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Illinois. Is what feeds men and hogs? 60 years. 60 years ago. And then grace is for here. Right. And then after 60 years after move there. Yep. Wow. I see. 저 빙하가 60년 전에는 여기 있었답니다. 여기 있었는데 지금 60년 뒤에는 저 빙하가 저기만큼 옮겨졌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저기까지가 한 4km 이렇게 돼 보이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0년 전에는 저기 있던 빙하가 제가 손하는 여기에서 녹아가지고 빙하가 저기까지 무브백 뒤로 갔다고 합니다. 불과 60년 만의 일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정말 이 빙하를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빙하가 녹은 레이커의 호수입니다. 네. 60년 만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기까지 빙하가 녹아서 뒤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 바로 옆에 저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이스폴. 네.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알래스카 주노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걸려서 왔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저 친구 리노이가 아주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이상 2022년 3월 6일 일요일 알래스카 주노에서 경상을 찍어봤습니다.